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48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48장까지 오면서 어떤 분은 중단된 분도 있고 다시 회복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구속사의 흐름을 알게 해주시고 그 구속사의 핵심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비밀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8장입니다. 자, 48장은 47장, 48장, 49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47장의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나이 147세입니다. 147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자, 죽기 전 며칠 전에 그의 나이 147세, 요셉의 나이 57세, 요셉을 불러서 허벅지 관절에 손을 얹고 엄숙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의 고향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9장은 열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40세, 죽기 전 며칠 전 축복하는 내용이
47장 마지막 부분과 48장, 49장 거의 2장 반에 소개되고 있어요. 단순하게 유언한다, 축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의 축복은 예언적 축복이에요. 미래를 보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중요하냐?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계승자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계승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냥 축복이다, 유언이다, 그건 표면적인 부분이고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 계승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핵심은 뭡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창세 3장 15절의 언약이 계승되는 거예요. 오늘은 48장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즉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허벅지 언약을 맺은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 요셉이 아버지 옆에 간호한 사람을 두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어떤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이에요. 간호하는 사람. 간호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간호하는 사람이 야곱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과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간호하는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얘기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57세였고 야곱의 나이가 147세. 두 아들의 나이가 첫째 아들 므낫세가 20세 정도 대략. 그리고 둘째 아들이 18세 정도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고 바로 어떻게 해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줘버리거든요. 바로. 그럼 1년 뒤에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 정도 됐을 것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새 이름 이스라엘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어떻게 이 가문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지금 자식들을 축복하는 게요. 아버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온 이 언약이 야곱에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식들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병들어 죽게 된 노인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 지금 야곱은 당당하게 자식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93년 전 베델에서 주신 메시지를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93년 전 야곱의 나이 76세 때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형이 죽으려고 하니까 빈 몸으로 급히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녁 늦은 시간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자는 그 베델이라는 곳에 야곱이 봤습니다.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오자마자 덕담이 아니라 93년 전에 가장 위기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내가 체험한 메시지를 93년 전에 주었던 메시지대로 93년 동안 함께 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이 그 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나는 약속을 어겼지만 93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100% 성취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의 건강한 육체도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마지막이 와요. 마지막이 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남겨둔 가족들의 모습. 나의 하나님이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했고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식을 향해서 행복해라, 건강해라, 축복받아라, 형통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그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아들 요셉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 믿음이 없어. 영적인 메시지를 유언하더라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잘못 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 남겨둔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 언약이 돼도 내려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식의 하나님인가? 내가 깨닫고 발견한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식에게도 그 하나님으로 지금 역사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갱신, 결단,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과감히 청산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이 언약의 가문 안에 내 아들은요. 부인이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 그것도 여러분 평생 동안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면 완전히 우상에 젖어버린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난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언약의 가문의 소속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요셉은 불안해한 거예요. 그 불안 앞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지금 형 므낫세는 20세, 동생 에브라임은 18세 정도 된 자식들이거든요.
요셉의 마음은 불신자 애굽 여인에게 난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이 복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뭐랍니까? 너가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말은 손자가 아니다. 너가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는 말은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야. 친자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요셉의 아들을 또 낳거든요. 이들을 위해 소생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에 너에게 있는 아들은 네 것이다. 그러나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내가 양자로 삼겠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에 너가 난 아들은 네 아들이고 그 아들들은 영적인 유산, 육적인 유산은 줄 수 없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밑에서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로 내가 임명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 즉 가나안 땅을 동일하게 루벤처럼, 시므온처럼, 유다처럼 똑같이 분배받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혈통적으로 장자는 첫째 아들 루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요셉이 장자예요. 그리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자마자 갑자기 야곱이 뜬금없이 자기 아내 라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그 나이 96세에서 밧단아람을 떠났을 때 라헬이 죽었거든요. 밧단아람에서 떠나고 나서 세겜에서 10년 정착한 후에 세겜에서 어떻게 해요? 올 때 라헬이 죽었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을 상기하는 것은 야곱이 그런 거예요. 네 명의 부인 중에 유일한 아내는 라헬이었다. 라헬이 난 첫 번째 아들 요셉,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에게 있는 두 아들은 내가 입양하겠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언약을 상속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장자가 왜 중요하냐면 장자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유산을 두 배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요셉은 법적인 장자로서 두 배의 축복을 받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요? 땅을 두 배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셉은 장자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을 데려옵니다. 아들을 데려와서 오른쪽에는 첫째 아들 므낫세, 왼쪽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기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데려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이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이 장자가 결국 어떻게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오른쪽에 대부분 장자의 머리에 축복하거든요.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권위와 이 권위와 또 축복 그리고 후에 이 가문의 영적 주도권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재산의 50% 두 배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장자에게는 오른쪽을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지금까지 유일하게 사람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왜? 안수하다는 것은 뭐냐면 전가하다 이거예요. 전가하다. 한 사람이 죄를 졌으면 짐승을 갖고 옵니다. 죄를 제사장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다는 것은 내 죄가 짐승에 전가되다. 그래서 죄 대가로 짐승은 죽는 거예요. 성경 최초로 손을 얹고 하는 행위, 즉 안수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최초의 장면이 이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에는 어떻게 해요? 차남 에브나임. 왼손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손을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게 손을 얹은 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안다. 이런 설명을 해요. 요셉아, 나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거든요. 자, 교차 축복을 하는 거예요. 교차 축복. 그가 요셉을 축복, 여기서 요셉을 축복한다는 것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르되 내 이름과 내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지금 교차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차 축복을 하면서 조상 대대로 섬겼던 그 조상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언약의 계승자로 너희들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출생으로부터 147년까지 살았던 내 인생 속에서 나를 기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번성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번식이라는 말은 뭐랍니까? 원래 물고기라는 의미에서 파색된 말로 물고기 떼처럼 급속도로 팽창 증가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혹시 눈이 어두워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적을 합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손이 잘못됐습니다.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이 아니라 장자 므낫세가 해야 되고 왼손은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됩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못했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행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한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입니다. 불강력적인 선택이에요.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야곱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중에 있는 태가 막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 리브가의 복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성취됐습니다. 작은 자, 즉 아우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 남쪽에는 2개의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남쪽인 남유다 이렇게 불러지거든요. 그런데 이 북쪽에 주도권 잡은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도 칭하지만 한쪽에서는 북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북쪽의 10개 지파예요. 왜? 대표자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람 에브람 같게 하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에브람과 므낫세 지파를 축복의 상징으로 만든다. 실제로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축복받을지어다. 그 정도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지파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곱의 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나는 죽어요. 아무리 화려했던 믿음의 사람도 결국에는 인간의 유한성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자.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자,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야곱은 거의 500년 후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500년 후를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오늘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안식처는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산에서 빼앗은 것이라. 자, 500년 전을 바라보면서 너는 다른 형제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죠? 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열두 지파로 소속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이 끝납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도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므낫세도 땅을 분배받으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보다 장자이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땅을 분배받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던 곳인데 그 곳을 네가 빼앗아서 너희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은 법적으로 요셉이 장자입니다. 그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5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오늘 축복하는 것. 이것이 야곱의 축복의 핵심이에요. 나중에 49장에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5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그 이면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계승자가 누구냐? 여러분, 창세기는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은 계승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의 10대선 노아.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을 통해 언약이 전달되거든요. 그 셈의 9대손이 아브람, 이삭, 야곱. 오늘 창세기 49장은 이 야곱에게 내려온 이 창세기 3장의 언약이 이제 열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 내려올 것인가?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봐야 됩니다. 구속사, 속자는 갚다. 하나님이 갚을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들,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사단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멸망이 왔는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하나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아냈고 죽을 것이다. 죄를 갚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역사, 그 구속사의 역사에 오늘 중요한 시발점이 뭐냐? 이 창세기 3장의 계승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것이 이 49장에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메시아가 보여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핵심을 놓치고 봅니다. 그냥 힘들 때 위로의 책, 고난당할 때 위로의 책, 답답할 때 보는 책들, 그게 아니거든요. 사회운동가는 자기에 맞는 말씀을 쏙 뽑아서 그것만 봅니다. 박해주의자들은 불쌍하다, 안타깝다, 예수님의 우는 모습, 가난한 자에게 빵과 또 먹는 것을 주는 것만 쏙 뽑아서 그걸 인용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설교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본문만 쏙쏙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곁가지입니다. 성경은 원줄기와 곁가지. 원줄기는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시작합니다.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 이걸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셨어. 그분이 누구죠?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도 그리스도 대망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시오니즘, 별이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꿈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원했고 이스라엘도 원했는데 바울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 이스라엘은 오시지 않았다. 바울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8장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단순하게 할아버지가 후손을 축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 후손들을 축복하고 장차 되어질 일을 보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언약이 자녀들에게 내려가기를 후손들에게 내려가기를 원하는 할아버지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언약이 당대 끊어지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얘기한 것처럼
또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우리의 언약이 우리 자녀들의 언약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유통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알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토의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언약이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가길 원하며 오늘도 언약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